뉴욕 증시가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폭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건강보험 개혁 법안의 표결 처리 우려감과 은행들에 대한 자기 매매 규제 움직임, 여기에 상업용 부동산과 고용 등이 취약하다고 지적한 베이지북까지 부담이었습니다. 다우는 9포인트가량 밀렸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48억 유로 규모의 추가 긴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날 확정된 긴축안은 그리스 국내 총 생산의 2%포인트에 해당하는 규모로 올해 약속한 재정 적자 감축 목표인 100억 유로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나흘 연속 올랐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추가 긴축안을 마련한 점이 호재였고 금속 가격 상승으로 상품주가 강세를 띄었습니다. 유가는 달러화 약세와 고용지표 개선 등 경기 호전 기대감으로 상승해 배럴당 80달러 선을 또다시 넘어섰습니다. 4월 인도분 WTI는 1.5%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열린 미국 증시, 유럽 증시, 그러나 결과는 좀 상이했습니다. 유럽은 올랐지만 미국은 소폭 떨어지면서 끝이 났는데요. 그리스가 결국 48억 유로에 해당하는 추가 긴축안을 마련한 점이 유럽 쪽에서는 오롯하게 호재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서비스업 지표가 개선됐고 ADP에서 내놓은 고용지표도 좋았는데요. 무엇보다 장 막판에 아쉽게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보다 자세히 알아보죠. 동양중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나흘 연속 오르는 듯 싶더니 막판에 꺼지고 말았어요. 이유가 뭐였나요? 네,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지표 개선도 좀 두드러졌었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그 그리스에 대한 그 재정안도 감축안도 굉장히 좀 좋은 호재로 작용했었는데요. 근데 장 막판에 그동안 이제 오바마 정부가 계속 이제 추진하고 있던 건강보험법에 대해서 일단 표결이 좀 강행 처리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따라서 건강보험주들에 따라서 좀 약세를 좀 많이 나타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은행들에 대한 그 자기 매매 규제를 방안을 또 강행한다는 것도 해서 이제 은행주들도 같이 한번 또 하락폭이 좀 크면서 어제 이제 지수가 좀 이렇게 내리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어제 뉴욕 증시가 가장 중요했던 이슈 중에 하나는 일단 건강보험법과 그다음에 은행 개혁도 우려에 대한 하락 반전이 일단 장 막판에 가장 두드러지게 특징이었고요. 그 중간에 이제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 발표되면서 지표 개선이 좀 많이 뚜렷했던 게 어제 뉴욕 증시의 특징이 아니었나 보여지는데요. 일단 하루 만에 그 등락폭을 나타낼 수 있는 차트를 한번 확인하시면서 좀 나타내 보겠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이제 꾸준하게 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최근에 뭐 특별한 모멘텀이 좀 이렇게 사라져 있는 듯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많은 악재가 지금 이제 많이 내포되어 있는 가운데도 실적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지표 개선 같은 게 두드러지면서 일단은 시장 자체가 좀 많이 관망세로 나타내는 게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보시면 일단 눌림목 그런 형상도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안도를 많이 좀 나타내고 있지만은 특별하게 이렇게 뭐 뚜렷한 호재로 작용할 만한 그 지표 개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그런 정책 같은 게 지금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시장은 좀 많이 관망세를 좀 많이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차후에 일단은 뭐 그리스의 재정안 같은 경우도 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이렇게 힘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지표 개선 같은 경우 많이 뚜렷해지고 나타나는 상황이고 제일 중요한 건 아마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좀 많이 관망세를 나타내지 않나 그런 게 아마 다우지수 차트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뭐 중요한 추이는 이번 주 말까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다우지수 차트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차트로 보니까 다우의 경우에는 1,400선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좁은 막수권의 장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일단은 뭐 어쨌거나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하고 말았기 때문에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건보 개혁안의 표결 처리를 강행하고 나섰고 또 은행주에 대한 자기 매매 규제 얘기도 나왔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장 초반에 흐름은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일단 유럽 증시도 굉장히 흐름은 좋았었는데요. 일단은 뭐 일단 시장을 좀 이렇게 압박했던 두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바마 정부가 계속해서 일단 언급을 많이 했던 건강보험 개혁 법안 자체가 어제 장막판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그 입에서 이제 발언되면서 그에 관련돼가지고 이제 건강보험주들이 건강보험주부터 시작해서 생명공학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대부분의 주식들이 좀 하락세로 반전하면서 증시를 좀 약간 모멘텀을 좀 많이 잃어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미국 정부가 뭐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은행이나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제 실시됐는데요. 그 내부에 이제 포함됐던 게 투자 은행들에 대한 자기 매매 규제를 좀 많이 축소시킨다는 그런 발언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자기 매매에 대한 그 감축안이 어느 정도 오바마 대통령 입에서 다시 한번 더 제기되면서 은행부터 시작했던 은행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좀 나타내면서 시장이 좀 약간 소폭 하락 마감하는 그런 하락 반전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바마의 얘기 때문에 건보 관련 주가 모두 다 내리고 헬스케어 관련 주죠. 그리고 은행 주까지 모두 내리면서 다우가 약세 마감했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사실 그 이전에만 해도 또 베이지북이 또 하나의 부담 요인이었습니다. 사실 아주 소폭이나마 완만하게나마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도 왜 이 베이지북이 부담 요소로 작용했는지요? 네, 일단 베이지북 같은 경우에는 일단 FOMC 그 의결에 대해서 좀 의결을 나타내는데 일단 좀 약간 전망치로 좀 많이 나타내는데요. 예상치로 많이 나타내는데 베이지북이 어제 발표했던 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일단 제조업과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그다음에 그냥 고용 시장을 좀 많이 나타냈었는데요. 일단 제조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12개 지역 중에서 9개 지역이 경제가 좋아진 것으로 많이 분석되었습니다. 네. 2월 그 폭스레도 불구하고 일단 경제 회복세가 계속 이렇게 완화되고 있다는 모습이 많이 나타냈었는데요. 특별하게 상승세보다는 어느 정도 전달 시장을 많이 이어갔다는 쉽게 말해서 완화되고 있는 모습보다는 그래도 시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어느 정도 좀 이끌어간다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왔던 게 시장이 좀 특징적이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좀 악재로 좀 작용할 만했던 게 일단 부동산 시장하고 고용 시장이었는데요. 일단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지역에서 아직까지는 좀 많이 취약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일단 상업용 부동산하고 대출 수요가 여전히 좀 많이 나타나면서 일단 이런 부분 좀 많이 약세를 좀 많이 꺾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나타났던 게 고용 시장에 대한 고용 관련 보고서인데요. 일단 뭐 해고 속도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고용 조짐은 좀 많이 이렇게 희미하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발표가 나면서 향후에 이제 고용 보고서 발표 자체가 실질적으로 많이 개선폭이 좀 많이 둔화될 것이라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나타나는데요. 일단 오바마 정부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고용 관련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투자도 좀 많이 하고 네. 좀 많이 고용 그 지표를 좀 많이 완화시키려고 많이 그 노력을 좀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모습 나타나면서 아마 시장에서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면서 아마 베이지북 발표가 좀 많이 하락으로 잡는데 좀 악재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경기 회복세가 고용을 일으킬 정도로 빠르진 않다라는 것을 시장에서는 안 좋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타이밍적으로도 말이죠. 일단 이틀 뒤에 있을 미국의 2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둔 시점이라 더더욱 시장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네요. 자, 그렇지만은 지표는 모두 좋았습니다. 그 장 초반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던 커다란 원인들이 바로 지표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ISM 서비스업 지수부터 정리를 좀 해보죠. 네, 맞습니다. 일단 지표 개선이 어제 같은 경우 가장 좀 좋았는데요. 일단 ISM 서비스업 지표가 일단 2월 지표 자체가 53 정도로 일단 큰 폭으로 개선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전월에는 50.5 정도로 나타났는데요. 전월 대비해서는 큰 폭의 개선이 아무래도 서비스업 지표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호재로 좀 많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발표했던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56.5로 여전히 지금 이제 계속 확장세 좀 많이 나타났는데요. 서비스업 지표 같은 경우는 지난달 같은 경우는 아직은 하락세에서 지난달에 확장세로 다시 꺾이고 난 이후부터 좀 큰 폭으로 좀 많이 개선됐던 게 특징이었는데요. 일단 제조업 경기가 계속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 지수 같이 동반 확장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 자체가 그 제조업하고 서비스업 경기 자체가 이제 많은 게 회복세로 나타났는 게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큰 폭의 더 호재로 좀 많이 작용했던 게 좀 많이 특징적이었는데요. 네. 뭐 그런 부분 자체가 어제 지금 시장에 좀 많이 반영되지는 못했던 게 좀 약간 아쉬운데요. 그렇구나. 일단은 뭐 그래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ISM 서비스업 지수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2년 내 지금 최고치를 좀 많이 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게 좀 많이 특징적이었는데요. 네. 시장 자체가 좀 아직까지는 서비스업 지표 자체가 이제 시장에서 많이 좀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걸 볼 때 최근 들어서 이렇게 확장세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무래도 향후 이제 서비스업 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용 지표도 어느 정도 개선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예상을 해보는 건데요. 네. 일단 뭐 고용 지표에서도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서비스업 경기 쪽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서비스업 경기 이렇게 확장세로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낼 때 아무래도 고용 지표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개선세가 좀 뚜렷해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경기를 이끌고 있는 것이 사실 그 비중으로 봤을 땐 서비스업이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제조업 부문만 좋은 모습을 보여서 아쉬웠습니다만 간밤에 또 ISM 서비스업 지표가 크게 개선되는 모습은 참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서비스업까지도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고용지표도 개선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있는데 또 때마침 미국의 2월 민간 일자리도 아주 적게 감소해서 분위기를 또 돋구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 어제 또 발표됐던 게 민간 고용 보고서도 발표됐는데요. ADP 민간 고용 보고서 자체는 일단 2월 민간 부분 고용이 일단 2만 명 정도 감소를 일단 나타냈는데요. 일단 이게 전월 대비 전월에 한 6만 명 정도 감소가 됐던데 감소폭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많이 개선됐습니다. 2008년 1월 이후 최저치나 약 2년 만에 최고
또 최고로 이제 감소폭이 많이 완화됐던 모습이 어제 같은 경우 고용 지표에 대한 안정세를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자, 이 부분도 한번 그래프를 보시는 게 아무래도 확실하게 좀 이렇게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보시면 보시면 실선을 보시면 확실하게 나타내는 게 2년 전이죠. 2008년 1월 달부터 이제 감소폭을 좀 많이 나타냈습니다. 네. 민간 고용에 대한 감소가 좀 많이 나타나는 것 반해서 최근 들어가지고 감소폭이 완연하게 좀 이렇게 많이 긍정적인 모습을 좀 패턴을 좀 나타내면서 최근 들어서 감소폭도 많이 줄어들고 민간 고용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확장세를 좀 나타내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서비스업 경기가 앞으로 향후 살아날 경우에는 이런 ADP 민간 고용 보고 같은 경우 민간 고용 같은 경우에도 뚜렷하게 좀 고용 쪽으로 좀 많이 가닥이 좀 잡아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 일단 뭐 그래프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게 좀 많이 시장에는 긍정적인데요. 일단 고용 일단은 그 이번 주에 나타난 고용 보고서가 일단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도 좀 많이 좀 주목을 해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미국 기업의 2월 해고 발표도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틀 뒤에 발표되는 미국 2월 고용 보고서에 한번 기대를 걸어봐도 괜찮을 것도 같습니다. 한편 장 초반부터 호재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럽이 오르기도 했었는데 결국 그리스에서 추가적으로 좀 재정 긴축안을 확정을 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 48억 유로 정도라. 예, 일단 그리스가 좀 이렇게 크게 좀 마음을 좀 먹은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어제 그리스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긴축안을 발표하면서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좀 많이 확산되면서 유럽 증시에도 좀 크게 좀 영향을 좀 많이 끼쳤는데요. 일단 뭐 구체적인 그 모습을 보면 일단은 어제 그 국무회의를 통해 가지고 재정 정책 감축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긴축안을 이제 확정을 지었는데요. 대부분 일단 48억 유로 정도 규모로 이제 감축안이 좀 나타났는데요. 일단은 그 내부적에서 많이 좀 이렇게 그 피를 깎는 그런 고통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공무원들의 보너스 한 30% 정도 삭감되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 이제 연금도 이제 동결시키면서 네. 내부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많은 좀 이렇게 구조조정을 나타내면서 48억 유로 정도 감축안을 좀 나타냈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뭐 시장에서는 전문가들도 일단 분석하기를 진작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감축안을 좀 잡아갔으면 좀 좋지 않았나.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이렇게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나서야 이제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구조조정이 좀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좀 뭐 뒤늦게라도 이렇게 이제 감축안을 발표했던 게 아무래도 시장에서도 좀 그러니까 호재로 좀 작용하면서 그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 증시 그다음에 최근 들어가지고 재정 적자 폭이 큰 폭에 좀 이렇게 많은 재정 적자를 좀 많이 가고지고 있는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도 아마 좀 이렇게 그 기출할 좀 이렇게 살만한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뭐 스페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아일랜드 국가들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아마 감축안 이런 쪽으로 아마 방향을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압박도 일단 예상이 좀 많이 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이런 부분이 계속 이렇게 추가적으로 좀 나타날 때 아무래도 유럽 정시부터 시작하고 글로벌 정시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가 올해 재정 적자를요 GDP 대비 4% 포인트 정도를 줄이는 것이 감축의 최종 목표인데 거기 한 절반 정도를 일단 달성하겠다라는 계획안을 내놓은 것이 EU 측에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뭐 그리스는 할 만큼 다 몫을 다했으니까 EU 쪽에서 또 확실한 지원책이 나와줬으면 분위기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럽 증시가 때문에 나흘 연속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그리스에 대한 호재가 좀 굉장히 좀 많이 컸는데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일단 그리스의 그 재정 감축안이 이제 발표되면서 일단 달러가 좀 약세를 좀 많이 나타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이제 반대급부로 이제 상품주라든지 원자재주가 좀 많이 강하게 좀 나타냈는데요. 뭐 유럽 증시의 뭐 특징적으로 일단 원자재주가 워낙 이렇게 시총이 좀 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아마 유럽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많이 나타낼 것 같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다 일단 7에서 0.9% 정도로 좀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금속 가격 상승 자체가 이제 상품주로 강세를 좀 많이 나타내면서 이제 유럽 증시를 좀 많이 이끌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와 약세, 유로와 반등 때문에 유가는 또 올랐습니다. 배럴당 다시 80달러를 넘어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유가가 한 1.5% 정도 상승하면서 WTI가 한 80.87 정도 80달러를 또 회복했는데요. 그다음에 금값 같은 경우도 0.5% 상승하면서 온스당 1,143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달러는 좀 약 세를 나타내면서 달러 인덱스가 79.95로 좀 마감했는데요. 뭐 최근 들어 계속 달러 인덱스 80 이상을 좀 상회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70달러대로 좀 많이 떨어졌던 게 좀 특징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나흘째 유럽 증시는 오르면서 끝이 났지만 뉴욕 쪽은 또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흘 정도만 강세를 띄고 나흘째 꺾이고 말았는데요. 일단 미국의 고용 보고서에 대한 경계감이 작용한 가운데 오늘 밤에도 또 고용 관련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일정 챙겨주시죠. 네, 일단 오늘 밤에는 한 두 개 정도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일단은 시장은 좀 많이
긍정적으로 전망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주간 실업수당 청구권 수와 1월 공장제 주문인데요. 뭐 최근 들어가지고 1월 공장제 주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조업 경기에 대한 그런 흐름을 보면요. 큰 폭으로 좀 증가할 것으로 좀 많이 예상되고 있네요. 이전이 한 1%면 일단 전망이 한 2%대 정도로 한 두 배 정도로 일단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지난주 우리에게 좀 실망을 좀 많이 줬죠. 예. 실망을 많이 줬던 주간 실업수당 청구권 수가 이번 같은 경우는 전망치가 47만 5천 건 정도로 일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제발 이번 주는 양치기 소년이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1월 공장제 주문도 괜찮게 나오고 또 주간 고용 지표 마저 좋다면은 다시금 뉴욕 주식이 하루 만에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동양총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 봤습니다. 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 추가 긴축안이 나왔지만 유럽만 오르고 뉴욕은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요?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 지점의 박재민 대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증시가 외국인 기관 공이 매수를 해주면서 또 올랐는데 말이죠. 확실히 1630선은 좀 부담스러운 그런 눈치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어제까지 3일 연속 상승하면서 1620선 회복을 했는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루한 장세 좀 연출된다고 계속 지겹대로 말씀드렸죠. 금일도 이제 1630선 이제 뭐 코스피 상단 61선 1640까지 이제 상승할 수 있느냐 이제 뭐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조금 어렵지 않을까. 뭐 장중에 찍더라도 다시 하단 뭐 21선 1600포인트 이런 박스권에서 거래 없이 지지부진한 모습 여전히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일도 달라질 만한 상황은 없습니다. 밤사이 뉴욕에서도 미증시 S&P 지수가 소폭 상승한 거 이외에는 이제 전부 다 이제 다우랑 이제 나스닥 소폭 하락했는데요. 사실상 그리스에 대한 48억 유로 이제 규모 추가 재정 긴축안이 발표되고 뭐 미국의 2월 ISM 비제조업수 지수가 예상치보다 크게 위뚤었지만 미국 경기의 회복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감과 그리고 그리스 이제 그런 어떤 구제책 그런 기대감은 계속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게 없었다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뭐 정체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국내 증시도 급하게 서두르기보단 한 템포 늦춰 쉬어가는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좀 마음 편하실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일단은 다음 주 기다리고 있는 쿼드러플 리칭데이 3월 옵션 선물 옵션 만기일이죠. 그때까지 수급 공백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이제 동양생명보험에 이어서 이번 달 중순 대한생명이 그리고 빠르면 다음 달 아니면은 이제 상반기 내 삼성생명의 조기 상장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더욱 공급 과잉에 부딪힐 전망이 커지고 있는데요. 두 대형 생보사 상장에 따른 자금이 6조 가까이 풀리게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수급 공백 행보장에서는 더욱 부담을 국내 증시에 안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이제 해외발 악재랑 국내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 둔화 전망까지 이제 나오면서 코스피 체력 약화로 탄력이 고갈되었는데요. 이런 두 대형 생보사의 상장으로 더 어려운 국면에 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 공백 우려를 해결할 만한 모멘텀 부족이 미국의 경기 회복 신호가 계속 나타나줘야 되는데 뭐 밤사이 ISM 비제조업 지수는 괜찮긴 하지만 뭐 이제 고용 지표나 이제 앞으로 계속 발표되는 또 이제 2월달 그 이제 지표들 좀 이제 체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녹록치 않은 상황인 만큼 이제 천수답 증시 확 떨어지면은 뉴스 좀 금일 아니면은 조일간 수일 내에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어제 개막한 중국 전국 인민 정치 협상회 뭐 전협이라고 뭐 약자로 말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개막 예정인 전인 대표회의 양해로 불리는 이제 정책적으로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중국이 가장 큰 교역국이고 글로벌 출구조약을 가장 먼저 실행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해에서는 가장 지금 초점을 맞춰지는 게 통화정책, 인플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긴축정책을 추가적으로 더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밑그림을 다시 볼 수 있는 시점인데 중국은 이미 지급준비 인상을 두 자리 올 들어서만 시행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방안을 제시할지 체크해봐야 할 것 같고요. 중국이 성장정책 쪽에 아직까지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는 통화정책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보다는 부동산 가열을 단순히 막기 위해서 완만한 정책이 좀 집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시에 위협할 만한 상황은 이게 아니다. 이렇게 보셔도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수급 공백이 좀 우려가 되고 쿼드러플 미팅이라든가 중국 변수도 많은데 차라리 이럴 때 좀 한 템포 쉬는 게 마음 편할 것 같다고 하셨지만 쉬면 수익이 안 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수익을 내려면 액션을 취해야 될 텐데 일각에서는 1분기 실적 호전주로 압축해서 보라는 주문도 있더라고요.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시죠. 예, 1분기 이제 실적들이 이제 기업들이 좀 이제 4분기에 바닥을 찍고 나서 조금 살아난다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막상 이제 실적이 나와봐야지 알 것 같은데요. 이런 가두리 장세에서 이제 실적과 수급이 받쳐주는 대형주도 좋지만 아무래도 수급이 공백인 만큼 프로그램 매물에 의해서 대형주는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좀 주목하시라고 지난주에도 투자 전략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반등은 기술적인 반등일 뿐이기 때문에 60일 이평선 1640 상당 박스권을 개토패하지 못하는 이상 눈치 보기 장세 계속될 것이고요. 대형주는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손바뀜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종목은 이제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쪽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수익률 아무래도 올리시기에 조금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은 거래량과 거래자금만 봐도 대형주와 달리 소형주는 지난달 2월 달에 가장 활발하게 거래된 흐름이 좀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스몰캡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시기임은 분명하고요. 해외 건설 수주나 뭐 원전 관련 소식에 관련된 플랜트나 그런 소재 부품주 혹은 이제 IT가 계속 전망이 유망하다고 말씀드렸는데 IT 업종에서도 모바일 디스플레이, 반도체 부품주 이런 쪽은 꾸준한 상승세를 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진테크나 주성엔지니어링, 에이스디지텍 이런 개별 종목들 유심히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한 최근 터치폰, 스마트폰 열풍에 기댄 전기전자 부품주들의 신규 상장이 올 들어 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좋아 보이는 종목들 많기 때문에 같이 눈여겨보고 매수할 만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달 26일 상장된 이미지스 테크놀로지는 휴대전화용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인데 터치폰 시장 확대 수혜주로 상장 이후 계속 흐름 좋아 보입니다. 그 밖에 뭐 전기차 관련주 코디에스, 그리고 오베이스, 등 전기전자 부품주들의 상장이 이뤄지면서 물량 해소가 이뤄지면서 주가가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은 좋아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종목들의 상승 이면에는 테마 편성을 잘 받으면서 올라온 감도 있지만 실적과 수급을 펼쳐보면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같은 좀 재미가 없는 장소에서 딱히 매매할 종목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3, 4개 공모주들의 해사 내용과 성장 가치 따져보면서 매수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 몇 종목 말씀을 해주시긴 한 것 같은데 말이죠. IT 관련 3, 4개 공모주 중에서 하나만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예,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모베이스, 금일 모베이스 가져왔는데요. 지난달 이제 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간단히 뭐 사업 내용 말씀드리면 휴대전화 케이스 제조사인데요. 삼성전자 넷북 출시 이후 삼성전자 넷북 케이스 제조 주요국으로도 자리 잡은 IT 부품 기업입니다. 2009년 매출액이 1,042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 112억. 이 정도 기록한 알짜배기 회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올해 이제 삼성전자 태블릿 PC랑, 그런 휴대폰 케이스 점유율이 높아지는 그런 전망과 함께 사상 최대 실적 경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자회사를 많이 갖고 있는데, 중국 현지법인의 넷북 케이스 매출액대로 자회사 지분법 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동사의 실적 꾸준히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자회사가 지난해 12월 설립되면서 삼성전자 저가폰 확대, 노키아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저가폰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출하량 증가 수혜를 받고 있고요. 올해부터 이익이 발생할 것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이제 공모가 13,200원,
13,200원이었는데요. 상장일 날 이제 크게 이제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면서 이제 일주일 내내 거의 기간 매물이 이제 나오면서 하락을 좀 주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간 매물이 거의 소화를 되면서 뭐 11,800원대 바닥을 다졌고요. 2월 중순부터 투신의 물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증시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래가 없는 상황 속에서 투신 매집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기간 매집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 15,000원대 매물대, 15,000원대 매물대가 벽이 뒤터지면서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동사의 실적 기간 수급 본다면 지금 가격 15,000원대 매수하기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목표가는 첫 상장일날 이제 18,500원까지 상승했었는데요. 뭐 단기적으로 18,000원까지 보셔도 무리 없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세네기업 공모주들에 대한 이제 많은 정보가 없는 만큼 투자주의는 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 큰 기간의 매집이 일어났던 13,300원 이 정도로 선전 라인을 잡고 매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 지점 박재민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미분양 물량 증가에다 입주율마저 급격히 떨어지면서 신규 입주 물량이 몰려있는 오는 5월쯤 주택과 건설업계 자금난이 최고조에 달해 부도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5월 위기설, 그 실체를 파헤쳐보겠습니다. 향후 경기를 미리 보여준다고 하는 경기 선행지수가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지요. 관공업 생산은 전달 수준에 머물렀고 소비도 전달보다 줄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되어 온 경기 회복세가 꺾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큰손이라 불리는 국민연금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주주 권한을 강화합니다. 필요하면 기업체와 협의해서 사외이사 후보군을 선정하고 이를 또 해당 기업에 추천까지 할 예정인데요. 그러나 산업계와 증권업계 일부에서는 경영권 간섭이라고 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국가 컨트롤타워인 지식재산정책협의회가 본격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안에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어제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식재산정책협의회 그 역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신경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부동산 얘기부터 해보죠. 아파트 거래 침체로 이제 신규 주택에 입주라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줄면서 오늘 5월에는 심지어 건설사의 자금난이 예상이 된다라는 이른바 5월 위기설이 지금 많이 돌고 있는데 그 실체는 어떤지요? 예, 지금 올해 전국의 신규 입주 물량이 총 24만 가구에 달하는데요. 특히 5월은 3만 96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이 몰려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거래 자체가 침체되어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 미분양 물량 증가에다 신규 아파트에 대한 입주율까지 급격하게 떨어지면 5월에는 이 주택과 건설업계의 자금난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고 이는 결국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 중견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 현상을 불러올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바로 5월 위기설의 내용입니다. 지금 국내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에서도 이 신규 아파트 입주율이 40에서 50% 수준에 불과한데요. 이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7만에서 한 10만 가구 정도가 장기 미입주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2월 미분양 아파트 13만 가구를 지금 가구당 한 3억 원 정도로 잡으면 40조 원이 되고요. 네. 여기에 미입주 가구가 분양가의 절반 정도를 연체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최대한 15조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총 55조 원의 자금이 아파트에 묶여 있다는 셈이 됩니다. 이 기업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 자금난이 현실화된다면 사실 뭐 중소 중견 건설사들은 네. 버텨내기 힘들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수도권 외곽 지역과 지방의 경우에는 입주율이 10에서 20%대에 머무는 단지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업계에서도 이 자칫 대규모 미입주 사태가 본격화할 경우에는 미분양보다 오히려 시장에 더 안 좋은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 초기 미분양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되면 그나마 토지 대금 정도의 손실만 입는 데 그치겠지만 준공 단계에서 건축비를 비롯한 이 사업비가 모두 투입되면 피해 규모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년 말에 현진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이 영동자의 시행사인 크레타 건설이 최근 부도 처리된 것도 입주 지연으로 자금이 묶인 것이 결정타가 됐다는 점도 이번 위기설에 더욱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분양 결국 주택 계약률도 낮고 입주율도 낮다 때문에 계약금 중도금 모두 못 받게 되는 건설사는 자금난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정부로서도 고민이 클 것 같아요. 해결책은 없을까요?
네, 사실 시장에서는 이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 실종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 숨통을 터줄 만한 정부의 어떤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시장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정부도 뾰족하게 내놓을 만한 묘수가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다시 부활시킬 경우에는 정책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 뻔하고요. 또 금융규제인 그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나 주택담보 인정비율, LTV 등을 완화할 경우에는 금융시장 불안이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이 국토부 고위층에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내놓을 만한 대책이 없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별화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는데요. 전면적인 금융규제 완화보다는 1주택자와 일시적인 2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이 수요층별로 보다 세분화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가령 보금자리 주택 등 이 공공주택의 공급 시기를 단계적으로 조절하는 것도 방편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민간주택과 비교할 때 입지와 가격 경쟁력이 모두 우위에 있는 이 위례 신도시와 2차, 3차 보금자리 주택이 앞으로 이제 계속 공급될 예정인데 네. 2기 신도시가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량과 시기를 조절해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 밖에 또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를 연말까지 추가 연장하거나 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 등도 지금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비교적 좋은 흐름을 보였었던 경기 지표에도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부동산에 이어서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1월 경기 선행지수가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하죠. 내부적으로도 소비도 줄었다라는 것이 어제 통계청의 발표였는데요. 어제 나온 1월 산업활동 동향 일단 결과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그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은 사실 지표가 말씀하신 대로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예. 이 3에서 6개월 뒤에 경기를 미리 보여주는 경기 선행지수 전년 동월비는 전월에 비해서 0.3%포인트 떨어진 11.3%에 그쳐서 작년 1월부터 계속되는 연속 상승세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 소비자 기대지수와 건설 수주액 등이 하락했고 이 그동안 올랐던 장단기 금리차도 작년 12월부터 축소되면서 선행지수를 꺾는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또 유럽발 재정위기로 1월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던 것도 이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선행지수 전년 동월비는 앞으로의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주요 지표인데요. 아직 그 한 달치의 수치만으로 단정질 수는 없지만 일단 이 지표가 꺾였다는 것은 지금의 경기 회복 국면이 앞으로 서서히 둔화세로 접어들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선행지수 전년 동월비는 작년 12월에 이 11.6%로 정점을 찍을 때까지 상승폭이 꾸준히 하락해 왔는데 급기야 올 1월에는 0.3%포인트 뒷걸음질을 치게 됐습니다. 네. 반면에 이 관공업 생산은 경기가 크게 떨어졌던 작년 1월의 기저효과로 전년 동월 대비로는 36.9%나 늘어나서 지난 76년 7월 이래 33년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사정이 좀 다른데요. 상승폭이 제로였습니다. 최근 2개월 동안 보였던 상승세가 주춤해진 모습이고요. 이 소매 판매도 경기가 한창 침체됐던 1년 전에 비하면 6.9% 늘어났지만 전월 대비로는 오히려 1.3% 줄었습니다. 이 설비 투자는 반도체 장비와 같은 기계류 투자가 줄어들면서 전월 대비로는 9.8% 감소했고요. 전년 동월 대비로는 20.4% 늘어났습니다. 네. 한 달 그 지표를 보고 이제 경기가 꺾이네 마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경기 선행지수가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라는 것은 분명 안 좋은 시그널이 될 텐데 말이죠. 경기 회복세에 너무 빨리 제동이 걸리는 건 아닌가 싶어요.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지금의 지표 하락이 일시적으로 주춤한 현상인지 아니면 경기 하강 추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지 판단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정부 쪽에서는 이번 경기 선행지수 하락이 일시적인 요인 탓이 크다면서 성장 기조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 1월에 금융시장이 워낙에 흔들린 데다가 이 폭설과 같은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경기 선행지수가 잠깐 하락했지만 이 회복 속도가 잠시 늦춰지는 것일 뿐이지 올해의 5%대 성장률 달성에는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이 산업활동의 주요 지표 대부분이 작년 하반기만큼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데다가 대외적으로도 유럽발 재정위기와 같은 악재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그 일부 전문가들은 작년에 정부가 경기 부양책으로 이끌었던 경기 상승 기조를 민간에서 이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로 접어들면 경기 하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기도 합니다. 예. 특히 작년에는 그 상반기 경기 저점에서 하반기에는 정부의 부양책으로 경기 회복세가 상당히 빨랐는데요. 예. 이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오히려 역 기조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이 민간 싱크탱크인 삼성경제연구소는 어저께 그 서초동 삼성 본사에서 열린 삼성 사장단 협의회에서 한국 경제가 앞으로 유럽 위기와 주요국의 출구 전략 그리고 미국의 금융 규제 등 세계의 3대 악재와 함께 원화와 유가, 금리 상승에 따른 신3고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지적을 내놓았는데요. 다만 이 같은 압박이 지금의 경제 회복세를 반전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상 주 총장에서 옳다라고 그냥 맞장구만 쳐줬던 거수기 역할을 했었던 국민연금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주주 권한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사실상 증시의 큰 손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주주 권한을 강화하게 되면 적잖은 파장이 있을 법한데 말이죠. 일단 국민연금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주주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건지 그 방법이 궁금한데요. 네, 이 국민연금이 앞으로 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업체와 협의를 해서 사외이사의 후보군을 선정을 하고 이를 해당 기업에 추천하는 등 지금까지와는 달리 주주로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이사 선임 과정에 개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국민연금은 일단 그 올해 주총이 마무리되는 4월 말에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열어서 사외이사 파견 지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르면 내년부터는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하는 등 이 주주로서 본격적인 권한 행사에 나서게 됩니다. 사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주총에 참석을 해도 대부분은 그냥 찬성 의견을 따르는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최근에는 이 같은 경향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03년에 불과 1.9%였던 반대 의견이 지난해에는 6.4%까지 늘어나는 등 주총에서 주주로서 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국민연금이 이 같은 변화를 모색하고 나선 것은 연금의 투자 규모가 워낙 커지고 있는 만큼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연금 측의 주장입니다. 다만 민간 기업에 대한 경영권 간섭 논란을 의식해서 우선은 공공성이 강한 기업이나 또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기관에 대해서 먼저 사외이사 추천을 검토하고 추후에 원하는 기업에 한해서 해당 기업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일단 적지 않은 규모의 연금을 굴리고 있는 국민연금이니만큼 말씀하신 대로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주로서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라는 취지는 공감이 가지만 이를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입니다. 이미 기업계와 증권업계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의 이 같은 방침이 경영권 간섭이라고 보는 이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이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국가가 운영을 책임지는 공적연금인데 이런 공적연금이 기업 지배구조 등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입니다. 특히 재계단체인 전경련은 기업이 상황에 따라서 이 효율적인 기업 운영을 위해서 틀을 달리할 수 있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놓고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반드시 순수한 투자 목적이어야 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증시의 큰 손인 국민연금이 본격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설 경우 기업이 국민연금의 경영 간섭에 좌지우지되면서 자율성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만큼 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배당이나 또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견제하는 수준으로 제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 복지부 측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는 산업계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말이죠. 발톱선 특허 괴물에 여러 번 당하고 소송 비용도 꽤 많이 치렀다라는 것을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그것에 대응할 정부 차원의 어떤 그 전담반이 구성이 됐습니다. 이른바 지식재산정책협의회라고 하는 컨트롤타워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제 1차 회의가 열렸죠. 먼저 그 역할부터 좀 짚어보죠. 예, 이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식재산정책협의회가 어제 출범을 했는데요. 올해 안에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는 것 등을 목표로 하고 공격적인 활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각 소관 부처별로 지식재산정책이 지금 분산이 돼 있는 데다가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률도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이 지식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 틀을 갖추기 위해서 이 지식재산법과 이 제도 인프라 구축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네. 이 작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로 이 17개 부처 차관급이 참석하는 지식재산정책협의회를 출범을 시킨 것입니다. 이 지금까지는 체계화된 지식재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지식재산 관련 중복 투자 등 이 투자의 비효율성과 정책의 혼선이 발생을 했었고 그 때문에 해외 특허 괴물 등의 이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도 빈번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작년 말 그 정경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삼성이 특허 괴물로부터 당한 피소 건수가 38건인데요. 이는 마이크로소프트나 모토로라 등을 제치고 피소율 1위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입법 추진하는 이 지식재산기본법에는 이 대통령 직속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 근거와 함께 이 지식재산의 국제화와 표준화 그리고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등에 관한 안이 고루 담길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법 제정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세부 내용을 담은 이 5년 단위의 중장기 기본 계획과 그 연차별 시행 계획을 곧 마련할 방침입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좀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세웠다면은 기업들은 또 전문 인력 키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코리아 특허 전사들 어떤 식으로 양산이 되고 있는지요? 네, 이 특허 경쟁력 확보가 지금 산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기업들도 이 전문 인력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허 업무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LG전자의 경우 특허 업무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IP, 즉 지적재산권 스쿨을 5개월 동안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 국내외 35명의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로 구성되는 이번 스쿨은 전자뿐만 아니라 그룹 계열사 직원들에게까지 개방이 돼서 그룹 전체의 특허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LG그룹은 지난달 지적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팀도 설립을 해서 이 특허 괴물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기의 경우 작년 말 조직 개편을 통해서 대표이사 직속의 IP 법무팀을 신설을 했고 하이닉스는 특허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외 로스쿨 유학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삼성전자는 이미 특허 분쟁에 대응하는 IP 법무팀과 이 특허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IP 전략팀으로 이 특허 업무를 분리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미국 로스쿨의 직원들을 파견해서 특허 전문가들도 별도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허 괴물 잡는 특허 전사들 많이 좀 배출되길 바라겠습니다. 신경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가 결국 48억 유로에 해당하는 추가 긴축안을 마련했습니다. 때문에 유럽은 나흘 연속 올랐지만 뉴욕 증시는 그렇지 못했는데요. S&P 500만 소폭 올랐을 뿐 다우는 소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장 막판 건강보험 그리고 은행 개혁 우려가 고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표는 괜찮았는데요. 좀 아쉽게 뉴욕 증시가 마감됐습니다. 이슈의 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